맛있다. 닭뿌리 형 잘 주무셨어요? 아 예. 오늘 좋은데요? 뭐 얼굴 잡아보셨네요. 일찍 나왔습니다. 네. 혼날 거. 아. 대단하다.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. 아 원래 처음에 나와. 아. 정말 셀리파 박 감독의 효과야. 어제 7분 늦었는데 많이 혼났거든. 굿모닝. 아 굿모닝입니다. 네, 어우 나가. 감독님. 아. 네 굿모닝. 저는 진짜 아직도 지금 여기 집에 사는데 네. 이 호텔 뒤. 그니까 진짜 한 400m 되나? 4,500m 될 거예요. 어. 거기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연습장이 있어요. 방송에도 나갔을 건데 그 연습장이 아직도 있거든요. 그럼 거기 우리 한번 그냥 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, 뭐 지금. 저 클럽은 항시 준비돼 있어서. 차에. 회전 오면은 약간 기운 받으려고. 원래 비 안 오면 걸어가도 바로 오긴데. 아, 바로 옆에요? 아니, 근데 그 골프장이 아직도 네, 있어요. 있어서 다행이다. 여기 몇 살 때 다니신 거예요? 처음 아빠가 골프 초보라고 했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연습장 한번 데리고 오셔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말? 2학년 때 막 시작했죠. 여기. 이야, 네? 예? 오른쪽. 되게 적다. 되게 작아. 70m였었나 그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와 여기 기대려. 좋다. 근데 예전보다 좀 더 길어진 느낌이야. 왜냐 예전에는 여기서 네. 치면 여기 그 망 올라가는 선 있죠. 네. 거기 딱 있었던 느낌이었거든. 긴데요? 어이 좋은데요 뭐. 와. 이게 진짜 내가 중학교 내가 있는 한 30년은 벌써 지난 30년. 거고 골프 역사가 나도 여기서 시작한 거지. 저 아빠 원래 골프를 치셨었는데 네. 너무 좋아하셨고. 갑작스럽게 나한테 연습장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. 아빠 따라오라고 해서 아빠 갖고 있는 클럽 7번 아이린인가? 맞아요. 그걸 처음 쳐보라고 해서 했는데 나는 골프 재미가 없는 거죠. 왜냐면 골프는 딱 왔더니 다 아빠들, 아저씨들밖에 없는 거야. 학생이 없는 거야. 혼자 와서 뭐해. 중학교 2학년 때 아빠 친구분이 연습장에서 연습만 하지 말고 대회를 내보내야 된다고. 갑자기? 갑자기요? 그냥 육상하다가? 그래서 처음 갔었는데 거기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? 그냥 그 선수 초등학교 전국에 지금 뭐 최고 중등부 전국에서 제일 높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개시켜주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나를 소개해줄 때 약간 누군가 나를 저렇게 불편해요. 하면 전국에서 최고다? 한국에서 제일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거에 너무 다른 느낌이어서 그 느낌이 난 되게 좋았었던 거죠. 그래서 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아, 나 골프 한다. 하겠다고. 그 연습을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무슨 뭐 하루 몇 시간 하는 거예요? 뭐 하루 종일 그냥 여기 있어요. 그러니까 깨끗하게 공을 하루 종일 치는 건 아니고 쉴 땐 쉬더라도 이 안에는 있는 거죠. 아~ 하게 약간 좀 덜 죄책감이 생긴 거지. 그치? 쉬더라도 요 안에서. 이제 또 되게 영광스러운 장소에 왔고 한번 휘둘러볼 수 있어요? 언제 또 감독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제 레슨이 얼마나 레슨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좋죠. 이렇게 막 좋다고 생각하지 마. 네. 영수증 날라갈 거야. 이상하게 공짜는 없어요. 그럼요. 저 드라이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바로. 전 야망 가거든요. 골프 야망. 아니 기대돼요. 그 디스코 스윙. 말로만 듣던 그 디스코 스윙. 조심하세요. 다리게도. 전 저만의 길이 좀 있거든요. 디스코 스윙. 아니 왠지. 디스코 스윙. 보기 전인데도 너무 웃겨. 어디로 간 거야? 이게 너무 높다 이게. 어디로 간 거야? 이게 너무 높다 이게. 이게 너무 높다 이게. 뭘로 봐? 누가 대기한 거예요? 이게 너무 높아. 낮게 꽂거든요. 좀 높다 거기.
세리 감독님, 실례가 안 된다면 제 드라이브로 한 번만 시원하게 한번 쳐주시죠. 정말 실례되는 네. 얘기다. 자기 채도 안 저기. 아 네. 살짝만 이렇게 좀 아깝습니다. 네. 와. 오. 오. 간단하게 이게 간결 간결해요. 간결해. 진짜. 우와. 와. 우와. 와. 우와. 와. 야. 야. 프로님들이 약간 이렇게 낮게 가시더라고 희한하게. 아 스타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. 왜 그래요? 우린 이렇게 가는데. 아 이것도 선수들마다 다 다른 게 이 힘을 모았다가 한 순간에 이 정확히 맞는 타구 지점 임팩트 순간에 잘 맞으면 약간 보기에는 살짝 낮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시 한 번 더. 야 이게 이륙을 하더라고. 아, 아. 어디로 간 거야? 와. 와, 야. 어우, 야. 아니, 선생님 그거 해 주시면 안 돼요? 어? 그 로봇샷인가 이렇게 막 사람 이렇게 뛰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. 네, 그게 정확히 그거는 내리막대. 나도 오래간만에 치는 건데. 내리막대? 뭐 라인마다 다르죠. 그렇게 하려면 채를 최대한 많이 열어야 돼요, 이렇게. 열어. 아, 와, 완전히. 열어요? 완전. 완전히 그냥 주걱으로 펴내는 거야. 모든 그래서 연습을 어, 나도 지금 어, 위험할 수 있어요. 와 진짜 신기하다. 이게 됐으면 그냥 우리 가서 와! 그런 식으로 치면 되는 거지. 와! 아! 어 지금 사람 넘어갔어. 와, 넘어갔어. 와! 아! 어 지금 사람 넘어갔어. 넘어갔어. 근데 힘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. 힘이 들어가면 더더욱 안 되지. 오사로 가겠습니다. 요즘... 오사. 연습할 때 몇 야드, 몇 타를 보낸다는 거 하고 이 연습을 하는 거야? 지금 멀리 보내고 싶은데. 무조건 멀리? 네? 잘 치고 싶으면 네. 하나하나씩 거리를 내가 이 정도는 이런 감각을 찾아야지 무조건 풀스윙 해갖고 나중에 짧게 거리를 컨트롤하는 거 어렵거든. 아, 근데 그 감각을 좀 만들어서 쳐야죠. 그러니까 요 앞에 맨 앞에 그 그린 조그만 제일 먼저 보이는 거지 앞에. 요거 조그만 거야? 홀. 야, 저길요? 툭툭 해서 거리 근처에 깔끔하게 톡. 아니? 아니? 공을 잘 친 것 같은데. 뒷땅이잖아. 정확히 공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톡 말하자면 이게 정확히 말한 이 공 밑으로 예. 깔끔하게 톡. 면이 닿지 않게 깔끔하게 톡톡. 채가 안 움직여. 어, 저 손이 떨리고 있어요, 저거. 아, 쉽지 않지. 아우 씨. 쉽지 않지. 이걸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? 살짝 더 좁게 해도 돼요. 좁게 해도 돼요? 대신에 무릎은 먼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 상태면 그대로 유지해서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. 공만 툭. 뒷땅이지. 힘을 좀 빼고 오, 오케이. 감독님께서 계속 그. 어프로치 연습, 그 붙이시는 연습을 계속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서울팀과 대전팀을 나누어서 서울팀과 대전팀? 대전팀. 잠깐만, 세리누나는 지금 들어가세요? 박사님. 대전팀이잖아. 아니, 클래스가 아니고 당연히 포함하지 않아요. 아, 오케이. 아니, 나 선수 아닌데? 선수는 아니지만 선수 아니라 몰라, 감이 없어요. 방금 한 팔로만 하면 되잖아요. 한 팔로. 방금 보셨죠? 사람 세워놓고도 넘기시는 야, 분이에요. 야, 딱 맞췄어. 나 저 감 없어요. 감이 없다고요? 제가 저 저희가 저기 동그란 원에 공을 낙하 굴려. 낙하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저 거리에 진짜 정확하게 어, 거리가 정확히 떨어지는 지점. 예를 들면 얘는 큰데 그 정확히 떨어진 낙하고 굴리는 건 여기서 어, 우리가 저, 뭐 최대한 아, 가까이 아, 굳히는 거. 진짜 짧구나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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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. 이겼어. 그 둘 다 아니 감이 없으시다면서요. 근데 저는 안 하는 거죠. 네. 너무 그치.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. 아, 그건 저희가 안 되신 저희가 안 되신 거죠. 대전 팀이시기 때문에 대전 팀을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제부터 기대하고 있던 김준원 씨가 추천하는 식사 있잖아요. 네. 파워 식사를 걸고. 먹냐고요? 네.
저희 이제 게임을 들어가 볼게요. 네. 네. 대전부터. 이쪽부터요? 네, 대전부터. 감독님 빨리 끝내겠습니다. 공 띄우지 말고 굴려요, 굴려. 굴리고? 굴리는 게 안전해요. 오빠. 어디 어디. 웃기면 안 돼요. 아, 저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절대. 저 기른 거부터 해, 그럼 저 뒤에. 웃길 수도 없어요. 네. 조용, 갤러리 조용. 자, 지금 매너가 바람 소리에도 민감한. 아, 지금 어쩔 수 없어요. 빨리 가야 돼요, 지금. 아, 그래요? 째려봤습니다. 네, 째려봤어. 아. 자. 다리 좀 너무 넓어요. 보폭 너무 넓다고 좀 이렇게. 어 됐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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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보면 아, 나 저기 잡았을 때 안 잡았어. 잡았어. 안 안 닿대, 안 닿대. 안 심판이 안 닿았습니다. 아, 이렇다니까, 이 형. 와, 진짜. 아, 이 형 진짜 저런 걸. 야, 태연님 잘하더라고. 와. Don't go left. Don't go left. 예. 좋아. 어, 좋다, 좋다. 아, 저. 아유, 와, 저야, 저 바운스가 이렇게 되는데. 저거, 야, 저 라이드 읽어야지. 저 라이드 읽어야 돼. 야, 오른쪽으로 쳐야 돼. 와, 저 너무 어렵다. 와. 감독님 맞죠? 오른쪽으로 쳐야 돼. 맞아, 살짝. Don't go left라고 내가 얘기했지. 아, 얘 거기서 망해 그렇게 뛰냐? 좁혀도 돼요. 좁혀. 오케이. 더. 오케이. 아, 물 아니었으면 되는데. 응, 너무 짧았어. 메가리가 머리. 아, 저 소심했어요. 야, 이거. 꽤 걸리겠네. 우리 이러다 저녁 먹었어. 네, 이거는 어렵습니다. 어? 바운스 됐다. 우와! 야, 잘한다, 그래도. 아, 저 컨택. 컨택 먼저 해. 컨택 그 거리가 좀 넓. 선생님, 오른손으로 방향을 보나요? 왼손으로 방향을 보나요? 클럽 페이스하고 눈 시선이 맞아야지 왜 오른손, 왼손이 안 나가요, 원래. 아, 클럽 페이스하고? 됐다. 됐다. 이야! 와! 올라갔어. 됐다. 아! 마이 티셔츠. 마이 티셔츠. 오, 땡큐. 아유, 죄송합니다. 원래 남자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웃기려고 하지 마요, 진짜. 아, 우리 먹어야 돼. 장난아 웃기려고 하지 마. 웃기려고 하지 말고. 내가 무슨 애완견 줄 알았는데. 감독님께서 저를 이렇게 코치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아우, 잘하시는데요. 아. 그럼 이제 저기는 안 되는 거예요? 저기는 안 되는 거야, 그러면. 다른 팀은 괜찮아요. 아, 안 돼요? 네. 뒤에는 몇 미터예요? 뒤에 혹시? 자, 50 정도 되겠다. 50이요? 50. 저건 진짜 어렵다. 괜찮아. 들어갔다. 괜찮아. 들어갔다. 아! 잘한다. 역시. 닭부리 형 1박 2일 동안 처음 칭찬받았어. 됐다. 오케이. 그렇죠. 인정. 앞에 인정. 밀어 넘어갔어. 밀어 넘어갔으니까. 됐잖아. 됐어요. 그치? 자, 좋았어. 좋았어요. 이제 앞에 건 못 넣는 거죠? 앞에 건 네. 저 드릴 거예요. Don't go left. 야. Yeah. 야, 그거 되게 신경 쓰이는구나. 칠 때 가니까. 아, 우리 엄청 세네. 그렇게 하면 안 되네. 컸어. 조금 더 왼쪽으로 봐요. 오케이. 어? 우와, 좋다. 잘한다. 잘해. 좋다. 됐다. 됐다. 갔어? 살짝. 안 묻었어. 안 묻었지. 살짝. 안 들어갔어. 안 묻었어. 안 됐어? 안 묻었어. 안 됐다고? 되게 살짝. 와, 진짜. 잘한다, 근데. 어. 훨씬 잘해. 훨씬 무섭다. 정석이니까, 수영이. 정석이? 전 나만의 마이웨이입니다. Your way. Your only way. Your way. Your only way. 관전수인. 아, 어렵네. 마음대로. 자, 순대예요, 형. 순대? 아, 순대. 순대?
아, 순대. 야, 너무 얼버렸어 지금. 아니, 뭘 먹을지 아직 몰라요. 스까지 간대요. 아니. 아무도 몰라, 뭘 먹을지요. 승희, 뒤쪽? 뒤쪽 와야죠. 오케이. 감독님, 이거 치기 전에 이런 건 매너 없는 행동인가요? 아니, 딜라 맡겨요. 나 다음 쳐야 돼서. 아, 최악이네. 이거예요. 한 치야지. 나도. 이거 좋아. 됐다! 아! 와! 아, 됐다! 와! 닫아서 불러야겠다. 아, 이렇게? 좋아. 아! 아유! 안 들어갔지? 안 들어간 것 같은데? 클럽 페이스는 완전 왼쪽인데 공이 어떻게 이쪽으로 날아가냐? 이거 원래 그렇게 쳐. 아, 잘못 치고 있는 건가요? 클럽 페이스가 이쪽인데 공이 절로 날아가. 네, 지금 다 쳤는데 오른쪽으로 나간다고 얘기하셨어요. 저것도 기술이야. 관절 기술, 관절. 역선도 기술. 이거 좋다. 여선 차트 위치 될 것 같아. 이거 좋다. 여선 차트 위치 될 것 같아. 야. 나이스! 나이스! 형이 나이스, 오케이! 들어갔어! 잘하더라고. 자, 어디 갈 거예요? 형, 저 카메라 저쪽. 앞에. 그림 좋게. 야, 잘한다. 아니, 태현이 형이 나가면 아니, 진짜 흔들림이 없어. 그 요거 이거 넣으면 밥 먹으러 가면 되죠? 바로 가는 거죠. 여기 알겠습니다. 바로 가죠, 이제. 누구야? 잘해가지고. 형! 잘해가지고. 아, 닭뿌리 형! 아, 뭐야. 와, 잘한다. 여기 그냥 여기 뜨고 안 돼! 근데 여기 그냥 여기 뜨고 안 돼! 세대 오빠! 근데 여기 그냥 여기 뜨고 안 돼! 세대 오빠! 뭐야? 몰라. 가시죠. 자, 정리. 장갑 빼고. 자, 채실일게요. 아, 이제 끝났습니다. 선생님, 영업이 끝났어요. 수영업이 끝났어요. 아, 영업 끝났어요? 네, 영업 끝났어요. 실력이 안 되네. 죄송합니다. 아, 잘 배웠습니다. 잘 배웠습니다. 태연이 오빠 워낙 잘한다. 형, 우리 뭐 순대국밥. 순대국밥 먹으러 가시죠. 첫 뭐라고 했죠? 아, 저희 틈새라면 갑니다. 라면 드세요. 아니, 원래 이기는 사람이 메뉴 정하는 거 아니었어? 뭔 소리예요. 나 대전에 어떤 홍보대사가 딱 준비를 해놨는데. 야, 깔끔하게 김준호를 이겼어. 준호님이 엄청 하수네.